안녕하세요, 김지원 프로입니다. 앞서 오지원 프로가 드라이버랑 퍼팅을 레슨해드렸다면 저는 아이언샷과 웨지샷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로 먼저 아이언샷을 보여드릴게요. 아, 김지원 선수가 또 아이언하면 네. 엄청 정확해요. 너무 기대됩니다. 네. 아이언하면 김지연이죠. 되게 긴장돼. 굿샷. 아~ 너무 프로 같아. 네. 와. 와, 이거 거리도. 네, 7번 네. 아이언을. 네. 언니가 또 컨트롤 샷을 정말 잘해요. 네. 아, 저희 네.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네. 컨트롤로 보여드릴까요? 풀샷을. 오, 아, 굿샷. 7번 아이언이죠. 네. 와, 근데 거리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김지원 선수는 아이언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뭐예요? 저는 가장 네.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타이밍이에요. 타이밍인데 아이언에서는 특히 좀 스윙이 많이 크면 오히려 더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이언 칠 때는 스윙도 조금 3분의 2 스윙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세게 친다기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 샷으로 예를 들어서 140m에 7번을 간다면 저는 항상 반클럽을 더 잡고 쳐요. 아~ 이제 그래서 좀 더 미스가 줄게끔 그렇게 많이 클럽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. 반클럽이라 그러셨잖아요. 네. 한클럽이라 그러게 되면 이제 뭐 7번 잡을 그렇죠. 거를 6번 잡는다 그러는데 네. 아니면은 뭐 인치로 어떻게 그립을 저는 그럼 그립을 조금 짧게 잡아요. 그립을 짧게 잡죠. 네. 이제 그립을 짧게 잡으면 한 반클럽이 덜 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140m에 만약 장애물이 앞에 있으시다 그러면 7번보다는 6번 아이언으로 조금 더 짧게 잡고 편하게 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미스를 되게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내가 남들이 150m 7번 아이언 잡으면 나는 무조건 7번 잡아야 되거든요. 6번 못 잡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컨트롤하는 거를 네. 보여드릴게요. 깔끔해요. 네, 많은 분들이 좀 컨트롤 샷 하면 오히려 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거리 차이는 많이 없어요.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거리 손실은 안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언샷 좀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좀 아마추어 골퍼들이 따라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?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아이언을 잡으면 되게 세게 치고 크게 스윙을 하시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아마추어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좀 스윙을 좀 3분의 2 스윙으로 좀 많이 줄이라고 많이 말씀드려요.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힘이 빠지고 이제 그리고 너무 커지게 되면 정확하게 컨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스윙을 줄이고 좀 약간 컴팩트한 스윙으로 하시면 오히려 좀 더 미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연습 스윙 말고도 실제 스윙 때도 그렇게 줄여야 돼요? 네, 그 대신 반클럽을 좀 더 길게 잡으면 조금 더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스윙도 좀 보여주세요. 네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또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. 네. 조금 스탠스도 많이 안 벌리셔도 돼요.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벌리시고 스탠스도 좁게. 네. 그리고 백스윙 할 때 뭐 평소에 이만큼 가신다면 좀 약간 연습하실 때는 조금 하프 스윙보다 조금 더 간다는 느낌으로. 사실 또 이번 시즌에 네. 경기에서 성적을 좀 점점 또 끌어올리고 있잖아요. 네. 이번 시즌에 특히 이런 방법들이 주요했다. 이런 것들을 연습했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. 사실 제가 올 초에 좀 어깨 부상이 좀 있어서 그렇죠. 저도 샷이 좀 잘 흔들렸어요. 이제 특히 제 장점인 아이언샷이 조금 흔들리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저도 프로님과 연습을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이렇게 흔들렸어요. 이제 그 이유는 저도 이게 공이 정확하게 컨택이 안 나왔고 거리를 세게 치려고만 했던 거예요. 이제 그래서 프로님과 항상 했던 게 좀 중심을 좀 잡고 그리고 스윙을 좀 줄이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연습을 하고 나서 좀 아이언샷이 다시 원래대로 되찾았던 것 같아요. 안성현 프로 좀 어떤 점들을 고쳐주셨어요? 일단 김지연 프로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좀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몸이 잡히는 미스가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도 닫혀 맞고 몸도 들려 맞고 이런 미스 샷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올해 연습했던
다운스윙에서의 네. 이제 이미지를 또 김지원 프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. 아, 다운스윙에서 네. 이미지요. 네. 네, 제가 다운스윙 할 때 미스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. 쏠리다 보면 이렇게 쏠리면서 헤드 페이스가 닫히고 열리고 이런 미스가 나오는데, 그래서 항상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대. 체중이 좀 이렇게 뒤에 있게. 좀 이렇게 뒤에. 아까 오지원 프로 그 드라이버 치실 때 네. 칠 때 이렇게 뭐지? 머리에다가 네. 머리에다가 잡아 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저도 그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체중이 좀 이렇게 뒤에 있게. 뒤에 있게 많이 연습을 하면서 아이언 샷을 찾은 것 같아요. 아까 그러니까 비슷하네요. 질문이 있어요. 전 질문이 있어요. 네. 네. 그 특히나 이제 뭐 5번, 4번 긴 클럽보다도 뭐 7번, 8번 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적 있거든요. 약간 좀 중심을 오히려 왼쪽에다가 네. 이렇게 두고서 쳐봐라 네.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,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, 그러면요?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비율을 6:4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왼쪽에 두라 그러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두세요.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중간 반반이라 생각하고 치시는 게 오히려 미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롱아이언이나 숏아이언 다 똑같은 타법으로 치세요? 네, 저는 체중 배분을 조금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. 4, 5번이나 7, 8번이나 체중 구배는 거의 비슷하게 하신다. 네,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제자리에서 스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왼쪽에 축을 두고 스윙을 하거든요. 김지원 프로가 좋은 점이, 그러니까 셋업을 하면 이 골반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. 골반 뼈가 셋업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요.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람이 힘을 쓰다 보면은 들리거든요, 이렇게 골반이. 그래서 일명 배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김지원 프로 같은 경우는 이 골반뼈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들리기 때문에 과하게 들 필요 없이 유지하면서 회전하는, 이 골반의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특히 더 아이언을 잘 치는 선수입니다. 몇 개만 좀 더 보여주세요. 네. 예. 그것만 좀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. 예. 왼쪽 골반 축이 얼마나. 예. 네. 예.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. 네. 오지원 선수가 또 물론 약간 드라이브 샷이었지만 칠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약간 배치기가 있어요. 네. 네. 김지원 프로는 저 골반이 어차피 누구나 펴져요. 펴지는데 조금 천천히 또 부드럽게 근데 펴지는 네. 느낌이죠. 다른 선수들에 비해 뭐 다른 선수들이야 워낙 다들 네. 잘하지만 네. 제가 볼 때 여기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백스윙 네. 넘어갈 때 엄청 좌우 움직임은 그래. 많이 없죠. 네. 네. 저는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골반 회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골반 회전이 안 되면 공이 좀 약간 미스샷이 많이 나오거든요. 오지원 프로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이렇게 회전이 안 되면서 이렇게 눌려 맞으면서 조금 미스가 많이 나서 최대한 회전을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.